제가 이제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또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옛날에 써두었던 글 같은 거를 하나씩 읽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첫 영상 아닌 첫 영상으로 이렇게 한복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 18년도인가 제가 써놨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썼던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명절이 되면 한복 입는 것이 의례적인 행사가 내게 한 해에 두 번 설렘을 준다. 요즘 사람들은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마다하는 한복을 나는 왜 굳이 입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한복이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국악이나 배워 명창이 되어 늘 한복을 입고 창을 부르거나 어여쁜 고정명가가 되어 이렇게 승무명, 뭐 살풀이를 사뿐사뿐 버선발로 긴 치마 톡톡 치는 그런 춤사위를 위해 한복을 입었거나, 혹은 가야금이나 해금을 배워 뭐 잠자리 날개 같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선율을 연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런 연관도 없이 한복 입기만 좋아한다. 아마도 원했던 것은 나이 지긋이 들었을 때 옛적 신사임당 같은 위인의 고귀하고 단아한 모습을 닮아 대청마루에 앉아 돗자리 싹 깔아놓고 옥색 세모시 한복을 입고 난을 치거나 벗들어진 붓글씨를 이렇게 시를 쓰거나 싶어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한 해에 두 번 오는 구정과 추석에 한복을 챙겨 입는 게 전부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엔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한복 입혀 교회에 가곤 했다. 이제 아이들도 성장하고 공부하느라 같이 있지 못하니 온 식구가 같이 입을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7년 전 친정 어머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어머님을 비롯해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교회에 참석한 때가 벌써 7년이 후딱 지나갔다. 친정 어머니는 한복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한복을 맞춰 보내주시곤 했다. 이제 그 어머니도 올해 80이시다. 이번에 오시면 또 몇 해 후에나 오시게 될 텐데 하면서 어머니 뵐날만 기다리고 있다. 한복이 예쁘게 살아나려면 한복만이 아닌 것 아닌 가출 여러 가지 그 챙겨 입어야, 속옷들이 다 챙겨 입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속바지며 속치마, 속저고리, 그다음에 버선, 물론 꽃신도 신는다. 머리도 반드시 쪽머리를 해야 한다. 옛사람도 아닌데 더군다나 숱도 많지 않은 머리에 곱게 빗어넘겨 쪽을 지을 때마다 단아한 정경부인이나 신사임당 같은 품위가 나오지도 않으면서 쪽머리를 고집한다. 참으로 내가 생각해도 별나다. 혹은 요리를 기막히게 해서 장금이 실력의 유명한 손끝맛이 있어 이혜정 요리연구가처럼 한복 입고 요리하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고 바느질을 잘해 근사한 한복 만드는 한복연구가도 못되었는데, 작전 한복이 좋아 한복을 입는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좀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제 세월이 더 많이 흐르면 어느 날 이렇게 한복 입는 것도 성가실 때가 올 것이다. 한복 다려입고 머리 손질하는 일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걸 보니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번 추석 주일에도 마침 건이가 올해 여름 청소년 모국 방문 때 이모가 맞춰준 한복을 이번 추석에 입으려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건이도 다른 때에 비해 수월하게 한복을 입고 나섰다. 어릴 때와는 달리 요즘은 잘 입으려 하지 않는다. 예쁜 파스텔 색조의 한복을 입고 본인도 솜사탕 같은 빛깔이 곱다고
좋다고 한다. 이제는 다 자라서 혼자서 기민머리 따 머리도 혼자 빗었다. 엄마를 닮아 건이도 명절 때마다 한복을 입는다고 하진 않겠지만 모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마다하지 않고 입는 건이가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했던 이번 추석은 한결 명절다운 기분이다. 아쉬운 건 온 가족이 다 입었으면 좋았으련만 아빠와 영준이는 입지 않아 좀 서운하기는 했다. 한복에 어울리게 앞으로 사군자며 붓글씨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 어느 화창한 늦 여름날 대청마루에 인 아니어도 뒤에 병풍치고 돗자리 깔아놓은 공간에 옥색 새모시 치마에 흰 저고리 아니면 분홍 저고리를 입거나 흰 치마에 옥색 혹은 분홍 저고리를 입고 앉아 먹을 갈고 싶다. 이번 한복 입은 모습은 나이만큼의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더 드리워져 있었다. 한창 꽃다운 나이 건이와 나란히 서니 더더욱 나이가 느껴진다.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새들이 유난히 크게 지저귀는 아침, 한복 입는 유감을 끄적여 본다. 2018년 9월 25일 화요일에. 잘 들으셨어요? 이게 제가 2018년,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국에서 팔순 때문에 오신다던 그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입을 때마다 어머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저는 유행을 뭐 이렇게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한복이 뭐 확 화사하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한복을 유난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명절에는 꼭 어디를 가거나 할 때 한복을 입었고 할머님 뭐 무슨 잔치라든가 뭐 이런 회갑 뭐 칠순 뭐 이럴 때도 꼭 한복을 입고 그렇게 참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한복이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한복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온 지도 지금 거의 뭐 한 30여 년이 다 돼가지만 명절이 1년에 한 두 번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구정 명절로 추석이나 설이면 저는 고집을 하고 한복을 입어요. 근데 가족이 다 입는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남자분들도 한복 입기 귀찮아하시고 아이들도 사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입기를 좋아하니까 입는 게 이제 연례 행세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 몇 번인가 입은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복을 진짜 좋아했던 계기가 옛날에 그 천년학인가요? 임권택 감독님이 그 영화에 오정의 배우님이 이 한복을 입으셨는데 하얀 저고리에 그 무슨 어디 매화마을 같아요. 매화마을 있는데 정자 안에서 그 좀 나이 드신 대감 어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수발하시는 그러니까 병수발이신가 뭐 아니면 그때 막 임종을 가깝게 두신 그 머리맡에 앉아서 이렇게 곱게 머리 쪽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운 분홍색 치마에 아마 흰 저고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입고 창을 부르는 그 모습, 반드시 창을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매화가 막 그 휘날리는 그 정자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어머님께 부탁을 했어요. 저도 그런 한복 색깔을 입고 싶어서.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분홍색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 흰 저고리만 부탁을 해서 아마 흰 저고리를 어머님이 오실 때 여기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는 매화밭에서 입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이 매년 3월이면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벚꽃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해인가 그 한복을 해오신 그 3월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그 퍼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뭐 일본, 뭐 각 나라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요. 나라마다 줄을 서서 그게 다운타운 주위를 도는데 제가 아마 그 한복을 거기서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홍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아마 내가 분홍 양산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햇볕이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 아이리스도 이렇게 그때 당시 아마 황진이 그 한복이 유행해서 우리 딸은 황진이 한복을 입혀서 그것도 우리 아이리스도 우리 건이도 이렇게 쪽을 지어갖고 교회 분들을 또 한복 입으신 분들 몇 분과 그다음에 이 지역에 한복 입으신 분들과 행진을 퍼레이드를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한 번은 이 지역에 이제 미국 두 미국 부부인 그 에이미하고 트레이시라고 있어요. 두 분은 한국 아이만 셋을 이방에서 키워요. 그래서 그큰 아이가 리스고 둘째 아이가 로나이고 셋째가 세피예요. 근데 그 셋이 다 한국 아이예요. 근데 이제 그첫 아이 그 리스라는 그 남학생이 그때 아마 4학년, 5학년 그런데 미국에는 이제 그랜드 패런스 데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할머님이 멀리 계셔서 버지니아에 계셔서 오실 수가 없다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랜드 패런스 데이에 참석해달라고 그 학교 행사에. 그래서 그날 또그 한복을 입었었어요. 분홍색 한복에 이렇게 하얀 자국이. 그래서 그쪽에 계신 미국 선생님들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한복을 뭐 제가 일부러 뭐 미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한테 알린다기보다는 그때는 특히 또 우리 아이가 그것도 그랜드 패런스 데이니까 조금 이렇게 멋을 내고 갔었어요. 그때도 막 벚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졌던 그러니까 폈던 그러니까 그때 제가 퍼레이드 한때 말고 또 그건 한몇년 지나서 지금부터 한몇년 전이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한복이 그래서 제가 참 기억에도 남고 한복을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뭐 이렇게 머리하고 이런 게 시간이 사실 걸려요. 또 화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복 입기를 늘 고수를 하고 있어요. 매일 입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명절이나 아니면 이런 때에 한번 입는 거를 할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좀 우아하고 단아해 보이려면 뭐 겉모습뿐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좀 이렇게 우아하고 단정해야 되니까 난을 치거나 사군자를 배우거나 붓글씨를 배우려고 꿈을 위해서 대청마루에 새모시 입고 이렇게 난을 치는 걸 하기 위해서 사군자하고 붓글씨도 시작했는데 끈기가 없어서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부터라도 다시 또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주절주절 좀 앞뒤도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복이 어렵고 이렇게 입기가 불편하지만 이런 때에 명절 때는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복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 선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량 한복보다는 조금 이런 고전적인 걸 좋아해요. 이거는 저희 친구가 얼마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자기가 이 다도 배울 때 입던 한복 몇 벌을 또 갖다 줬어요. 선물로. 그래서 얼마나 고맙게 잘 입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한복도 있고 또 다른 한복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때가 되면 다른 한복들도 한번 입고 이렇게 또 다른 수다를 떨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처음에 올릴 영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없어서 다른 것도 있었는데 다른 거 준비했다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고 이 영상을 제가 첫 영상을 올릴까 하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고요. 제가 원래는 개인 그냥 채널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채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채널로 바꿨어요. 근데 할 줄을 몰라요, 잘. 그런데 일단 하여튼 뭐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소소하게 시작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이런 의견도 나누고 뭐 다른 유명한 유튜버 분들처럼 막 그런 건 못돼도 그러니까 작은 몇 분이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음 또 영상 올라올 때까지 모두 다잘 안전하게 계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한복을 입었으니까 오늘 인사를 예쁘게 해야 되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뭐 좋아요하고 구독을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 보시고 또 다음에 또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거나 또 이렇게 또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그러시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